김대현 광주 불교 방송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7월 28일 광주 동구 라마다 충장호텔에서 열린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및 불교방송사장의 취임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스님들과 이병훈, 김혜재, 권성동 국회의원 및 지역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. 김대현 신임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 신도회장으로서 광주불교연합회의 수건사업인 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온 마음을 담아 광주불교와 호남불교의 위상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광주불교방송은 사옥 이전을 시작으로 뉴스 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는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광주메일TV 박상진입니다.